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1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의 출생,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에 대해서 저희 같이 알아봤고요. 이번 2부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이 드디어 감격의 해방을 맞이한 후에 6.25 전쟁까지 어떤 그런 역사를 갖고 계신지를 같이 공부해보고자 해요. 1945년 8월 15일에 드디어 감격의 해방을 맞이하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기에 앞서서 국군을 만들기 위해서 준비합니다. 국군을 만들려면 장교단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선경비사관학교라는 것이 세워지게 됐는데요. 1946년에 이곳에 박정희 대통령이 입학을 하면서 이제 한국군으로서, 한국군 장교로서 양성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조선경비사관학교의 후신이 어딘지 아세요? 저 압니다. 어딘가요? 육군사관학교입니다. 맞아요. 네, 육군사관학교. 육사의 멋진 우리 장교들을 양성하고 있죠, 현재도. 네. 이 육사가 세워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던 미국 장군님이 계세요. 혹시 누군지 아시는 분? 네. 뱀플리트 장군을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뱀플리트 장군님인데 이분이 6.25 전쟁 때 미 8군 사령관으로 참전하셔서 대한민국을 지켜주셨고요. 그분의 아들, 이 뱀플리트 장군의 아들인 뱀플리트 2세도 조종사, 예, 그 대위로 참전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싸우다 전사하셨던, 정말 아버지도 아들도 대한민국을 사랑했던 분인데, 이분이 육사가 세워져서 그 대한민국 국군이 발전하는데도 좋은 역할을, 좋은 영향을 미쳐주셨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미국 뉴욕에 가면 코리아 소사이어티라고 한미 친선 우호협회가 있는데요. 제가 2018년에 뉴욕을 방문해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거기서 한미 간의 우호도 다졌고요. 또 한국을 살아가다 보니까 북한 인권에도 관심이 많아서 탈북민 유학생들을 많이 돕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함을 느꼈는데, 이 코리아 소사이어티를 만드신 분이 뱀플리트 장군님인 거를 저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진짜 감사한 분이네요. 맞아요. 네. 근데 최근에 네. 뱀플리트 장군 관련해서 좀 이슈화가 됐던 게 있어요. 저도 뭐 뱀플리트라는 그런 이름이 되게 익숙한데 어디서 들어봤죠? 요즘 그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그 보이그룹, BTS라는 보이그룹 있죠. 아,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이 뱀플리트 상을 수상을 하고 그 수상 소감을 할 때 그 한국과 미국, 그 한국과 미국이 고난을 얻었다, 그 6.25 전쟁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중국이 당시 엄청 분노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해요. 네, 그렇죠. 중국 정부가 갑자기 BTS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특별히 나라를 사랑하고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한 우리들은 특별히 뱀플리트 장군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고마운 장군님이시고요. 그렇게 해서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하시게 됐는데 졸업 성적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굉장히 좋았을 것 같은데. 좋았지 않을까요? 3등으로 졸업을 하십니다. 3등으로. 되게 부럽네요. 맞아요. 정말 엘리트 코스를 그대로 밟으신 것 같아요. 맞아.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이제 성적 좋으시고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우등상, 상위권에 오르셨던 분이 그렇네요. 박정희 대통령이시고요. 그래서 한국군 이제 소위로 임관을 하시는데 군생활을 하면서 초기에 위기를 맞게 돼요. 당시에 좀 배경을 설명드려야 되는데요. 당시에 이제 대한민국을 세우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 국회의원을 뽑아야 되니까 총선거를 앞두고 있었는데, 이 총선거,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세우는 걸 막고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남로당이 제주도에서 한 사건을 일으켜요. 무엇인지 잘 아시죠? 제주 4.3 사건이죠. 맞아요. 제주 4.3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 제주도에 있는 남로당 세력들이 반란, 봉기를 일으키면서 제주도 두 개 지역구에서 선거가 이루어지 못했었고요. 이거를 그 진압하기 위해서 여수 지역에 있는 군대를 보내려고 하는데, 그 여수 지역에 있는 군대의 그 부대 내에 또한 남로당 세력이 잔존하고 있었어요. 그쵸, 네. 그래서 일어났던 사건이 여순. 예, 여순 사건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알게 돼요. 아, 이 국군 안에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굉장히 많구나라고 해서 숙군 작업을 들어가게 됐는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 남로당 전적이 발견돼요. 그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그 기록이 남게 되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그 형이랑 좀 관련된 것 같은데 좀 자세하게 좀 설명해 네. 주시겠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특별히 존경했던 형이 셋째 형이 박상희 씨였어요. 박상희 씨가 이분도 구미보통학교를 나왔던 당시에 저희가 초등학교를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당시에는 어떤 보통학교를 나오는 것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었고요. 당시에 어떤 지식인들이 국제적인 상황을 몰랐기 때문에 사회주의화 됐던 경향이 있고요. 또 박상희 씨도 그래서 남로당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형을 존경했던 박정희 대통령도 그래서 남로당 활동에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활동했다기보다 관여하게 되면서 그런 기록이 남고요. 또 이분이 공산주의를 뭐 이념을 따랐다기보다 그런 형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기록이 남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군 안에 있는 간첩을 잡아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박정희 대통령의 기록이 발견되면서 중 처벌을 받게 되는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이 박정희 대통령을 도와주시는 분이 나타나요. 혹시 누군지 아세요? 백선엽 장군님. 맞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셔도 돼요. 백선엽 장군님. 맞아요. 백선엽 장군님. 얼마 전에 돌아가신 정말 그쵸. 대한민국이 난 정말 자랑스러운 예, 명장이시죠. 백선엽 장군이 도와주시고요. 먼저 김정열 장군이라고요. 예, 공군 1대 참모총장을 하셨던 김정열 장군이 백선엽 장군을 찾아가서 박정희 당시 그 위기에 처한 박정희 대통령을 변호하면서 그 중처벌을 피하고 군복만 벗는 선에서 이제 처벌을 받도록 경감시켜줬던 기록이 있어요.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왜 그분들은 어떤 박정희 대통령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그렇게 구해주신 건가요? 도와주신 건가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제가 소영 씨랑 오랜 시간 동안 알고 있잖아요. 네. 소영 씨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올바른 애국심을 갖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알았기 때문에 이 박정희라는 인물이 그런 기록이 어떤 그 가족사 속에서 남았지만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들 분명히 보증할 수 있었고 자신 있게 이제 얘기한 거죠. 이 박정희라는 인물을 장교를 구명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심하게 처벌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구명 활동을 펼치고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도 그것을 오케이 하시고 이제 처벌을 많이 경감시켜 주시면서 계속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또 좀 신기한 게 아까 박정희 대통령도 대구 사범학교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백선엽 장군님도 3대 사범학교 중에 하나인 그 대구 사범학교가 또 그 중에 하나였고 또 평양 사범학교 그곳을 백선엽 장군님이 졸업을 하신 그런 쪽이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백선엽 장군님이 또 한 가지 기회를 줘요. 박정희 대통령한테. 뭘까요? 혹시 아시는 분? 6.25 전쟁 당시에 다시 복귀시키지 않나요? 그 전에, 먼저 기회를 줘요. 어떤 기회를 주시지? 제가 설명을 드려야겠군요. 네, 네, 비공식, 그러니까 군인은 아니지만 비공식 문관 신분으로 6번 전투정보과 상황실장으로 군에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정상적으로 월급이 안 나오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월급을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도와줬다고 해요. 당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굉장히 전우애가 넘쳤고요. 그러네요. 또 이 당시에 만나게 되는 게 김종필 중이에요. 이때부터 그 박정희 대통령과 우리 김종필 전 총리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두 분의 만남이 이어지게 되고 당시 김종필 중이 그 젊은 시절의 사진을 보면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네, 그런 거 저희가 볼 수가 있고 네, 곧이어서 이제 6.25 전쟁이 터지는데요. 이게 국가적으로는 위기였지만 박정희 대통령한테는 사상적 의구심을 떨치고 애국심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돼요. 네. 이때 육군 소령으로 복직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소수의 사람들은 좀 의심했어요. 이 사람이 북한에 내려왔을 때 북측에 붙지 않을까 했는데 국가가 굉장한 위험에 처했을 때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이 분명히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면서 군에서의 활동을 계속 안전하게 보장받을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게 6.25 전쟁이고요. 여러분, 이 위기 속에서 또 싹 트는 게 있어요. 사랑인가요? 맞아요. 로맨스가 이제 싹 트는데 예, 당시에 우리가 어디까지 이제 내려가게 되죠? 부산. 우리 예, 부산 여기 부산 사나이
네. 황성원 씨도 부산 사나이인데 네, 부산에 내려가서 그 사랑하는 분을 만나게 되죠. 누구죠? 유경수 여사. 맞아요. 네, 유경수 여사를 만나게 돼요. 유경수 여사한테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봐요. 박정희 대통령이 어떤 모습에 반했습니까? 라고 할 때 유경수 여사가 남긴 멋진 말이 하나 있거든요. 아, 그거를 네. 한번 그렇습니다. 읽어주실 분. 네,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되게 한편의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대사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맞선 보던 날 군화를 벗고 계시는 뒷모습이 말할 수 없이 든든했습니다. 사람은 얼굴로는 남을 속일 수 있지만 뒷모습은 남을 속일 수 없는 법이에요. 얼굴보다 뒷모습이 정직하거든요.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맞아요. 약간 박정희 대통령의 마음을 울리는 뒷모습이 네, 멋있네요. 네, 여러분 저의 뒷모습은 어떠신지 든든합니다. 다들 착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다들 착하시네요. 아 그리고 네. 제가 우리 선우 씨와 함께 유경수 여사의 충북 옥천 맞나요? 아 충남 옥천이네요. 충남 옥천 생가를 같이 다녀왔는데요. 당시에 어떤 그 소회를 혹시 우리 선우 씨 한번 네. 나눠주시겠어요? 아 그때 저희 같이 갔었죠. 같이 갔었는데. 그 유경수 여사 생가를 가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유경수 여사를 보고 한눈에 보고 반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걸 알 수 있었고요. 그 집에 가보면 당시로선 정말 생각하기 힘든 그런 해외 문물들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이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를 하고 또 경제를 이렇게 살리는 데 있어서 정말 그 옆에서 정말 영부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 그 상황 중에 영부인으로서 정말 유경수 여사가 정말 훌륭한 일을 해주실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그 생가를 가보면 정말 그 양반, 명문 양반가의 기품을 느낄 수가 있고요. 이 유경수 여사의 내면에서부터 이제 뿜어져 나오는 기품이 그 집안에서부터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또 그 주민들이 남긴 증언들을 보면 굉장히 베푸는 집안이었다고 해요. 혼자만 그 잘 사는 양반 가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한테 베풀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되게 그 덕이 많았던 집안이라는 면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을 유경수 여사가 잘 보필하고 그 영부인으로서의 어떤 기품인의 활동을 하는 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를 그러네요. 제가 그 생가를 가서 볼 수 있었고요. 특별히 저는 그 배아요고 시절에 유경수 여사의 그 사진을 보고 좀 반했습니다. 네. 너무 예쁘다고 칭찬을 아름다우시다고 하더라고요. 만나기를 역시 파이팅입니다. 꿈꾸고 있습니다. 약간 현모양처의 그렇죠. 그런 상인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런 모습을 반했나 봐요. 맞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유경수 여사와의 만남 속에서 결혼을 하시게 되고요. 또 장교로서 계속 활동하시면서 미국 유학도 가시게 돼요. 그래서 미 육군 포병학교 유학길에 오르는데요. 저희는 박정희 대통령 하면은 좀 차가운 이미지로 많이 생각하죠. 맞아요. 그리고 좀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굉장히 따뜻하고 서정적이라는 거 앞에서도 좀 얘기 나눴었죠. 선생님 시절이나 시를 사랑하셨던 모습들. 근데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남긴 일기 기록을 봐도 굉장히 따뜻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혹시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의 미국에서 귀국 전에 남겼던 일기글을 적어왔는데 네. 읽어주실 분 있으실 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새빵살이 없는 살림, 좁은 울 안에 우물 하나 없이 구차한 집안이나 그곳은 나의 유일한 낙원이요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의 안식처이다. 네, 그렇죠. 문학적이고 멋있네요. 가족을 그리워하는 네. 당시에 첫째 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태어나 있었고요. 그래서 그 유경수 여사를 그리워하고 또 딸, 그네를 그리워하는 그런 기록들이 일기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안에서 자리를 잡고 또 미국 유학도 갔다 오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 국내적 상황이 너무나도 혼란스러웠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하고 새로운 정권들이 세워지지만 굉장히 무능하고 부패한 모습들을 보이면서 사회 개혁, 좀 사회를 새롭게 해야 된다라는 국민들의 열망들이 올라오고 있는 시점에서 박정희 대통령도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어떤 열망을 갖게 되고 엄청난 도전을 하시게 돼요. 그 사건이 뭐죠? 5.16입니다. 맞아요. 5.16 혁명을 일으키고요. 여러분 그리고 내년이 그 5.16 혁명이 일어난 지 60주년이 되는 해라고 해서 또한 저희가 이 혁명을 기념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5.16 혁명이 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역사라든지 어떠한 혁명은 소수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저는 좀 적은 숫자의 사람들이 이끌어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불과 3,600여 명의 군인이 일어나서 성공시킨 게 5.16 혁명이고요. 당시 수십만의 군인이 있었지만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을 일으킬 거라는 것에 대해서도 군 안에서 다 알고 있었지만 한 사람도 용기를 내서 막지 못했고요. 결국에 이 혁명이 성공하게 되고 박정희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어떤 사명감을 갖고 대통령이 되는 데까지 이어지게 돼요. 5.16 혁명을 지지했던 중요한 세력이 하나가 있어요. 혹시 어디에서 그런 지지를 보였는지? 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지지를 했다고. 맞아요. 네.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이 지지행렬을, 퍼레이드를 하는데, 이때 이 퍼레이드, 지지행렬을 주동했던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전두환 전 대통령. 맞아요. 네. 전두환 전 대통령이고요. 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당시 이제 그 군인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어요. 그래서 많이 그 전두환 대통령도 박정희 대통령을 많이 잘 따랐고 또 박정희 대통령도 전두환 당시 이제 군인을 많이 아꼈었고요. 그 사이가 좋았다고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네. 그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과 또 박근혜 대통령의 오빠 동생 하는 사이였다고. 네, 당시에는 네. 젊은 그 당시에는 부한이 오빠와 어린 그네 동생이 이렇게 서로 잘 챙겨주는 사이였다고 해요. 그리고 전두환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 어려움에 있을 때 좀 도와줬던 그런 역사도 있고요. 그렇게 5.16 혁명을 성공으로 이끌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국내외적 상황 속에서 대통령 출마를 결심하게 되세요. 대통령에 드디어 출마를 하시는데 어느 지역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오늘날의 상황으로 보면 뭔가 경상도 쪽에서 지지를 받지 않았을까? 오늘날의 상황으로 오늘날 상황으로 보면 근데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지를 한 번에 받았습니다. 네, 당시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역을 보면 전라도와 경상도, 이제 남쪽 지방이었고요. 농민들, 서민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이 지지했던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고요. 오늘날에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이렇게 그 지역 감정 없이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을 지지했던 시절이 있는데 지금 너무나도 어떤 정치 그 구도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싸우고 있는 상황이어서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 그립기도 하고 또 이렇게 통합을 이루는 과정이 꼭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해방 후 그리고 건국 과정 6.25 전쟁을 지나면서 5.16 군사혁명을 성공시키고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의 시간을 얘기해 봤는데요. 마무리하기 앞서서 요 시기에 박정희 대통령의 생애에 대해서 또 업적에 대해서 잘 저희가 공부할 수 있는 책을 우리 선우 작가님이 소개해 주실 거예요. 네. 우선 그 5.16 혁명 이거는 당시 1년 전이었던 1960년 4.19가 이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그게 시행이 됐고 근데 그러고 나서 나타났던 지도자들이 상당히 무능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5.16 혁명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엄청난 국가 건설이 있었죠. 그러는 과정 중에 우리가 나중에 또 경제 그리고 뭐 산업화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겠지만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문화 쪽에 관심이 많았고 그런 것들이 정책으로 많이 실행이 되었던 그것을 잘 설명해 주는 책이 대통령의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현재 문화계에서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쓰신 책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1962년에 문화재 보호법을 그렇게 만드시고 또 문화 정책을 어떻게 시행을 하셨는지 잘 설명을 해주는 책입니다. 대한민국 지금 상황을 보면 그 대한민국의 건국과 산업화 세력들에 대한 왜곡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치에서뿐만이 아니라 문화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문화 정책을 했던 것을 사실 지금 너무 많이 지워져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회복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 책이 꼭 그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5.16 혁명이 성공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신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에 대해서 나누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대통령이 되신 후에 이 국가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